오는 27일과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는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릴 계획입니다. 평화와 대립의 갈림길에서 한국교회의 역할도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인데요. 이런 가운데 한국기독교장로회가 오늘 사회선교정책협의를 열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국교회의 역할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과 미국이 오는 27일과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제2차 정상회담을 열기로 한 가운데 한반도 평화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진보적인 교단으로 한반도 평화와 화해를 줄곧 주장해왔던 한국 기독교 장로회가 개최한 사회선교 정책 협의회는 평화의 시대를 맞아 한국교회의 역할을 다시금 생각해보게 만드는 자리였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평화 공동체 운동본부 한기양 목사는 북한 교회와의 협력을 통해 북한 사회 맞춤형 사회봉사 매뉴얼을 공동으로 개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예를 들어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과의 협력을 통해 각 거점 지역에 종합사회복지관을 세워 북한 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다양하게 전개하는 데 한국교회가 앞장서자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교회가 봉사하는 모습으로 나가게 되면 거기에 크게 강당 지어놓고 그냥 모임방을 쓰다가 주일날 예배드리면 된단 말이에요. 한 목사는 효율적인 대북 지원을 위해 인도적 지원 사업의 창구를 하나로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남한에서는 지난해 8월 발족한 한국교회 남북교류협력단을 통해 북한의 경우 조선그리스도교연맹을 통해 대북 인도적 사업을 해나가자는 제안입니다. 한 목사는 각 교회와 각 교단이 경쟁적으로 북한을 상대로 지원해 나설 경우 경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북한 교회 역시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습니다. 한 목사는 또 한국 교회가 앞장서서 북한에 두고 온 모든 재산을 포기한다는 선언을 하자고 제안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거기 교회에 있었던 자리니까 교회 세우자 이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먼저 깨끗이 포기하고 포기 선언을 한다는 것은 처음에는 선언적 의미이지만 이게 신뢰 구축의 가장 큰 어떤 그 지렛대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한편 한국 기독교 장로회는 첫 사회선교사 파송 예배를 드리고 오세열 목사와 윤병희 전도사 등 모두 4명을 난민 지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우리 사회 돌봄 현장으로 파송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